안녕하세요. 아두이노맘 장성숙이에요. 전 대표님, 대구의 전정우 대표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왜, 네, 여기에 가서, 다운로드에 가서, 어디 갔지? 지금 하던 게? 네, 다운로드에 가서 여기 소프트웨어 그러고서 밑으로 내려가서 로봇 플러스 얘를 다운했는데 두 번째 윈도우 10 요거 가지고 다운을 받아요. 그러고 요렇게 다운을 받으면 로봇 플러스 얘가 나오거든요. 얘가 나오면 여기에서 로봇 플러스 매니저를 클릭을 하고, 로봇 매니저 클릭을 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결된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렇게. 옮겼다. 요렇게. 보이시나요? 잘 안, 네, 요렇게. 얘가 이제 CM530이라는 앤데, 친구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로봇을 제어하거든요. 모터 제어를. 그래서 얘를 요렇게 빨간 거를 한번더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로봇 매니저를 열어서 요렇게 포트를 연결을 해줘야 해요. 포트를 연결하면 요렇게 다이내믹스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지금 모터가 연결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터를 하나 연결을 하면 지금 이제 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된 상태에서 다시 얘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5번이라고 떠요, 지금. 5번이라고 뜨는데 이미 5번은 있거든요. 지금 없는 거는 1, 2, 3, 4번이 없어요. 4번. 그래서 얘를 4번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서 아이디를 누르고 여기 지금 5번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이름을 이제 바꿔 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누르고 여기 아이디 설정 목록에 가서 얘를 설정 목록에 가서 얘를 4번으로 적용을 해주면 여기 지금 4번으로 바뀌었죠? 네. 요렇게 하면 되네요. 근데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상 아두이노맘이었습니다.